US캠 방송이 전해드리는 재정 정보 시간 들어왔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크리스킨 재정 전문가 함께 자리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? 아, 그럼요. 네. 예. 자,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? 네, 오늘은 저축성 생명보험에서 저축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. 여러분, 미국 생활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미국 생활 어떠세요? 사실 뭐 미국 생활하면은 매달 나가는 페이먼트 아니겠습니까? 네, 흔히들 페이먼 인생이라고 하는데요. 이민 1세대 분들 중 재산을 많이 가지고 오신 분들은 덜하겠지만 평균적으로 80% 이상의 분들은 그렇지 못하죠. 그렇죠. 네, 특히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자금 빚을 떠안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부터 페이먼 인생이 시작됩니다. 내가 빚만 없었다면 아니면 뭐 집을 다운페이할 돈만 그렇죠. 있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그렇죠. 혹시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? 뭐 대부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? 네, 아시다시피 유대인분들은 이것을 대를 이어갖고 시드머니를 마련해줘서 우리 자녀들과는 다른 출발을 할수 있게 해주는데요.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데에는 복리 이자와 시간을 잘 이용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거뒀다는 겁니다. 사실 유대인분들의 저축습관 사실 뭐 한인들하고도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? 네, 배울 게 많아요. 그렇죠. 유대인들은 저축성 생명보험에서 저축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를 물려서 부를 축적하는데요. 그들이 이용하는 것이 복리와 시간이 만났을 때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. 복리의 원리를 밝혀놓은 것이 그 룰 오브 72인데요. 구글 서치만 해보셔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어요. 자, 룰 오브 72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겁니까? 정확히 네, 말씀.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72, 72 나누기 이자율을 하면은요, 내 돈이 두 배가 되는 해가 나오는데요. 만약 7% 정도의 이자를 받는 곳에 돈을 넣어둔다면 72 나누기 7 하면 넉넉히 잡아도 10.2년 그 뒤에 내 돈이 두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생명보험에도 그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렇죠. 사망 보험금 보장을 위해서 피가 적용이 되는데요. 거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리와 시간의 시너지 효과인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복리와 시간을 동시에 이용한다 이런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. 뭐 예를 들면 할머니가 손주의 생명보험을 들어서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벌써 몇십 년이 된 저축 통장이 생기게 됐는데요. 손주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됐을 때 벌써 목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. 학자금도 갚고 집 다운페이도 할수 있는 시드머니가 생기는 거죠. 자, 시드머니가 매우 중요하겠네요, 아무래도. 네, 그렇죠. 자녀들에게 저축의 중요성, 시간을 견뎌야 하는 이유, 복리 이자 등 이거를 활용하는 법을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교육시키면은요, 적은 돈으로 장시간의 인내가 필요하겠죠, 그렇지만, 그렇죠. 그러나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을 그 실천하고 생활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실제로 제 손님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해서 유태인 친구를 통해서 시드머니란 말을 그리고 패시브 인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거를 대학교 때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.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. 장기적으로 플랜을 하고 100세 시대에 대처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. 자, 이제 진짜 100세 시대에 대책을 꼭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집니다. 그렇죠. 자, 시간도 어느 정도 돼 가는데요. 정리 좀 해주시죠. 네, 제가 일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분들이 교육이 많이 부족하시고요.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해 준 좋은 플랜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.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. 저축은 페이머니 아닙니다. 나의 미래인 것이죠. 잘 알겠습니다. 저축은 페이머니 아닌 미래다. 좋은 말인 것 같네요. 오늘 말씀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